2009년 8월 이스라엘 하이파 부근에 있는 키르바트 얌 해변. 종종 목격되는 이상한 괴 생명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목격자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변가나 바위 위에서 봤어요. 처음엔 그냥 바다 동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도 있고 팔도 있고 사람 같긴 했는데 다리가 물고기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나의 마케팅일 것이다 혹은 괴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진위 여부를 묻고 따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업로드가 됩니다. 바닷가 그리고 어떤 바위 위에 어떤 생명체 같은 게 앉아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찍으며 막 무엇이냐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통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 뒤에 꼬리 같은 게 보이고 앞쪽은 사람 같은 모습. 뒤로 인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자기가 직접 찍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바위의 생물체가 자신들의 고개를 돌려 쳐다봤고 갑자기 꼬리 추정의 모습이 보였으며 바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두 같이 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짜로 존재한다. 바로 전설 속에 있는 인어. 이로 미스터리 극장 논란의 생명체 인어의 존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분명 전설 속에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이름을 보통 머메이드라고 부르게 되어 있죠. 바다를 뜻하는 머라는 것과 처녀를 뜻하는 메이드란 말이 붙여서 머메이드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인어를 다 여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설 속 동물의 모습을 보면 분명 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인어는 머라는 단어에다가 사람, 남자를 뜻하는 맨을 붙여서 머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요즘 인어라는 존재는요, 대부분 여성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체는 아름다운 여성, 하체는 아름다운 비닐. 바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생명체 때문이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고, 인간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당하는 느낌. 이런 이미지로 좀 친숙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합니다. 과연 인어는 언제부터 존재했던 걸까요? 디즈니에서 처음 나왔던 걸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인어는 역사가 매우 아주 깊고요. 그리고 매우 넓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되게 신기한데 초기의 인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괴였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이는 존재 이런 느낌이었죠. 해서 사람들도 계속 진위를 알 수 없는 목격담이 옛날부터 계속 괴담처럼 내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했지만 당연히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었지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봤던 배, 대항해 시대에 있었던 배 같은 걸 보면 꼭 뱃머리 앞부분에다가 인어상 같은 거를 조각해 달아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제 뱃사람들의 공포의 최고의 대상은 바로 인어였습니다. 즉 그만큼 그 전설이 무시무시하고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었죠. 기록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이미 기원 전에 존재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세이렌이라는 인어가 뱃사람들을 유혹해서 침몰시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역사책을 살펴보면 1403년 해안에서 실제 인어를 발견했고 15년간 생존했다라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럽 쪽, 외국을 많이 봤지요. 이제 동양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동양에도 기록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동양 기록에는 중국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몸 길이가 1.8m가 넘는 바다에서 목격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고금 괴이집성이라는 데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청나라 때 미국의 어느 배, 그 안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중국인이 항해를 하다가 바다 위에 있는 이상한 생명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해서 그 생명체를 포획했는데 그 기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키는 3척 정도였다. 약 1미터 정도였고 몸 전신의 비린내가 엄청 났으며 그리고 우리처럼 대화를 하지 못했다. 며칠 후에 바다에다가 풀어주었다라는 기록이지요. 산해경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저인국이 겉목의 서쪽에 존재하는데 그들은 사람의 얼굴에 물고기의 몸 그리고 발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기록도 있지요.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책 일본서기에도요. 인간의 머리, 물고기의 신체이지만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조선시대에 있던 자산어보의 기록이 돼 있었지요. 자,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인어의 존재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837년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인어공주를 발표하게 되죠. 자, 물론 여기서 감명을 받았다, 인상을 받았다로 얘기하면 콜럼버스조차도 인어를 발견했다라는 항해지까지 있다 보니 워낙에 많은 기록을 가지고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죠. 어떻게 동서양의 역사를 막론하고 다 존재할까? 이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문화를 교류한 게 얼마나 되었지? 그리고 어떻게 같은 상상을 하지? 비슷한 생명체를 함께 기록한 것이 말이죠. 그런데 19세기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그 이상한 생명체에 대한 존재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죠. 반엄입니다. 여러분이 반엄 효과라고 알고 있는 그 반엄입니다. 반엄은 뉴욕 브로드웨이에 콘서트를 하나 열게 되는데 그 기사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띄웠거든요. 인어를 찾았다. 인어를 전시한다. 전설의 인어가 실제로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반엄이 피지섬에서 이걸 실제로 잡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근데 그 사진들이 실제로 공개됩니다. 함께 보시죠. 자신이 그 섬에서 인어를 잡았고 그 인어가 얼마 안 있다 사망해서 박제를 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 전시가 되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반엄은 여기 있는 인어 사체를요. 외국 여러 국가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을 거쳐 덴마크를 거쳐 독일 그리고 일본까지 가게 되지요. 이 녀석이 말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야, 이거 나무 아니냐? 야, 이거 그냥 뭐 숲 같은 걸로 만든 거 아니야? 조작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 진짜 생명체입니다. 진짜 표피가 있고 털이 있고요. 진짜 조직이 있습니다. 장기가 진짜 있습니다. 즉, 실제 생명체였단 얘기죠. 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아 뭐야 이건 진짜로 존재하는 건가?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들도 하나씩 증거물로 즉 영상 매체가 발전하며 나타납니다. 1998년 제프 라이셔는 자기가 수중 카메라로 하나의 물고기를 찾았다. 근데 이게 찍어놓고 보니 사람이었다. 인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가설이 있는데요. 2004년 고생물학자였던 닐 슈빈은 옐지미어 섬에서 3억 7,5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2.7m의 화석을 발견하는데 이 화석은 틱타할릭이라고 불리는 대본기 시대의 물고기 화석이었습니다. 닐 슈빈은 이 물고기가 인간이 물고기에서 진화했다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물고기에서 진화한 거라면 인어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진짜 궁금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정말 진실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는요, 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할 법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걸 본다면 특히 더더욱 말이죠. 와, 사람 같다. 네, 누가 얼핏 보면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바다 흰 돌고래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리뼈 같은 것도 있고요. 마치 멀리서 보면 어? 라는 생각이 들지요. 해서 사람들은 인어라고 오해하는 것 중 대부분은 뒤공이나 흰 돌고래를 잘못 본 거라 얘기합니다. 물론 목격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들이 공개된 건 좀 문제였습니다. 특히 2013년 5월에 나왔던 인어의 존재에 대한 모습이지요. 이 영상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어의 사체를 발견했다. 솔직히 놀랬습니다. 아니, 좀 너무 리얼하기도 하고 이걸 진짜라고 믿기에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냥 구글링 돌렸더니요. 나오더라고요. 이거 진짜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건 조니 뎁 주연의 영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영화일 겁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네 번째 낯선 조류라는 영화를 위한 소품입니다. 실제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영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너무 잘 만들었다 보니 사람들이 진짜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에 업로드됐던 인어 동영상, 이건 인어가 아니라 듀공입니다. 듀공이라는 동물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듀공은 말레이시아어로 바다의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듀공이 19세기 이전까지 뱃사람들이 인어라고 생각하고 신화가 이어져 내려온 그 이유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 나왔던 모든 것들은 다 조작이었다, 가짜였다,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다 밝혀집니다. 심지어는 이런 내용들까지 말이죠. 인어를 목격했어요. 네, 코스튬 플레이입니다. 사람들이 할로윈이건 혹은 해변가에 가서 뭔가 예쁜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인어공주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커스튬을 했는데 그걸 자기들이 재밌어서 올린 걸 어떤 음모로는 이게 진짜의 증거다라고 믿으며 그냥 캡처해 어디에든 다 올려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야, 이거 누가 보더라도 따라한 거잖아. 그럼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실제 인어가, 인어의 때가 촬영된 적이 있었다. 진짜 놀랬습니다. 아, 이런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인어의 때도 외부에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거 원본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의 제목은 돌고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 내용들, 사람들은 무언가 진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어떻게든 보완하고 싶다 보니까 비슷하게 보이는 거에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조작한 것을 조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게 진짜다라고 갖고 오며 무분별한 증거 자료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야, 그러면 네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건 뭐냐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네, 이거 되게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다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거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아저씨의 욕심이었습니다. 일본을 여행하던 도중에 무언가 특별한 걸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원숭이 사체에다가 물고기를 이어붙여서 뭔가 진기한 약재 같은 거를 파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되게 신기하게 본 거죠. 우와. 자, 일본이 의도한 게 아니고요. 전설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 그냥 원숭이와 그냥 그 뒤에 물고기를 같이 큰 걸 붙여놓으면 뭔가 그게 하나의 약재 덩어리로 판매가 되는 걸 보고 인어. 이거를 가져가서 인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 보여준 겁니다. 원숭이와 그리고 물고기를 합친 겁니다. 근데 이걸 정말 많은 데서 속았지요. 그리고 그게 무분별하게 퍼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맞았던 것처럼 알려진 것이죠.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을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시죠? 도대체 요즘에는 진짜라는 게 없는데 옛날에는 왜 괴생명체에 대해 이렇게 이상한 증거들이 많이 나올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 같은 게 일종의 깔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보니 19세기경 이상한 생명체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제국주의 정책으로 이곳저곳 탐험대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탐험가들이 가다 보니 무언가 자기가 보지 못한 신비로운 새로운 것들을 찾아 그런 걸 전시를 하면 돈이 된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이 그래서 만들어졌던 거죠. 특이하다. 키가 크네? 와, 키 진짜 작다. 와, 되게 이상하게 됐다. 이상한 모양이네?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 그 누구도 이런 내용들을 믿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인어가 정말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사실 많은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개체수가 맞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얘기하려면 수컷, 암컷이 있어야 되고 포식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뼈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누군가의 돈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인어를 믿으실 겁니까? 만약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으실 겁니까? 하지만 저도 지금도 궁금한 건 한 가지입니다. 왜 인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각각의 기록에 다 존재할까? 정말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상상한 것일까라는 궁금증은 분명 듭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던 제임스 랜디님께서 10월 20일 노령으로 타계하셨습니다. 미스테리 회론자의 대부 제임스 랜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분께서는 뭐 음모론을 부시자 이런 생각으로 하셨던 게 아니었고요. 환상을 심어주는 건 좋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지만 그거를 나쁘게 일부러 악용해서,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나쁘게 악용해서 돈벌이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상한 내용을 만들어서 그게 마치 진실인 양 얘기하며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뭔가 혼돈이 오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막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이익 행위로써 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막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임스 랜디 재단은 그대로 있고요. 자신에게 아직도 뭐 초능력을 보여주면 네. 자기가 이제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많이, 원래는 마술사 출신이셨죠? 근데 지금까지 한 명도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초능력 사냥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뭐 유리겔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속된 얘기로 꿇었습니다. 자기가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다가
제대로 걸려서 네,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대부분 자신이 초능력자다라고 얘기했다가 와서 많이 당하고 갔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시면서 많이 찾아봤지만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찾으셨어요. 뭐 사람을 딱 보면 그 몸 안에 있는 뭐 질병을 알 수 있다. 어떤 교회 같은 데서. 근데 알고 보니 여기 인이어 같은 거 껴가지고 사전에 정보 가지고 이제 들려주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도 그 도청 장치인가 뭔가 그런 것도 썼던 것도 기억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그 재단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거에서 찾으려고 활동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저도 음모론자거든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음모론이 진실인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음모론을 했다는 건 그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궁금증을 던졌다는 얘기인 거고 그 궁금증을 토대로 해서 또 딥하게 내용들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낸다고 생각해요. 그 결론이 내가 음모를 가졌던 그게 결론이 아니고 그 결론에 가다 보니 무언가를 또 알아낼 수도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한 거라 사실 모든 음모론은 저는 진짜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음모론은 그걸 뭐 예를 들어 일부러 사람들을 분쟁의 소지로 만들거나 재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나쁘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음모론을 믿으시건 난 회의론자다 라고 주장을 하시던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저런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서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의견도 함께 그리고 확실한 건 그겁니다. 음모론자건 회의론자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도 모릅니다. 얼마 전 여기 안에 있는 새로운 기관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뭐 해부학 교과서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던데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 인간의 얼굴에 있는 기관도 다 못 찾았어요. 아직 그런 상황도 이번에 발견이 됐고 인간은 바닷속도 못 들어갔고요. 심해도 제대로 탐험을 못하고 인간은 땅도 다 못 들었습니다. 멘틀이라는 게 있다고만 알고 있지 실제로 본 적도 없고요. 외핵, 내핵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이번에 혹시 아시죠? 2009년부터 주장이 있었는데 달에 물이 있다. 근데 요 근래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달에서 자급자족으로 물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 나와서 달에다 전진기지를 깔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서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음모론 그리고 궁금한 음모론 그걸 찾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음모론이라면 저는 진짜 그분들이 가장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걸 증명해내고 찾아내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내시는 그분들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